Hi yeah, Ann, long time no see. It's yeah. good to see you. Yeah. How are you, Anne? I'm um, doing well. How about you, Dr. Jung? I'm fantastic. I would yeah. like to introduce you, our student. Okay. okay. Introduce yourself, Ann. Sure. Hi, my name is Anne. I've lived in Korea for two years now and I moved her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I moved to Korea, I was an English teacher in the high schools there. So I'm very happy to be studying Sungmoon basic English together with you. 네,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N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역을 해 드리면 자, 이름은 일단 N이에요. 그렇죠? N 선생님이시고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문 기본 영어를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 반갑다 그러네요. 자, 그럼 저와 같이 문법 연습을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This is the Statue of Liberty. It was a gift from the French on America's 100th birthday. 1876. It is the biggest birthday gift I have ever seen. 자, N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뒤에 자유 여신상이 나와서 많이 놀랬을 겁니다. 자, 문법 연습 시간에는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곳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시간인데요. 자, N 선생님께서 미국 하면 생각나는 자유 여신상을 먼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자유 여신상은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100번째 생일, 즉, 100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뜻으로 선물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 N 선생님은 자신이 본것 중에서 가장 큰 생일 선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재치있는 말이었어요. 자, 그럼 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시간은 11쪽 문번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A번은 각각의 빈칸을 적당한 말로 채우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Ultimate은 궁극적인, Goal은 목표, 목적 이런 뜻이죠. Physicist는 물리학자 이런 뜻이니까. My ultimate goal is, 나의 궁극적인 목표, 즉, 나의 최종 목표는 뭐뭐이다. Blank become a great physicist.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결국, 나의 최종 목표는 뭐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형식이 되니까 블랭크에는 투를 집어넣어서 투 비컴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가 명사 정법으로 쓰이면 자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뜻이 된다고 했으니까 투 비컴 뭐뭐는 뭐뭐가 되는 것.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my ultimate goal equal, equal to become 이야. 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to become 이야는 주어인. my ultimate goal에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My ultimate goal is to become a great physicist. 2. Blank read is blank feed the mind just as to eat is to feed the body. 자, 2번입니다. feed는 타동사로 음식이나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고요. just as 몸모는 몸모와 꼭 마찬가지로. 자 이런 뜻이니까. blank reads 독서하는 것은 몸모이다. blank feed the mind. 마음에 음식을 주는 것이다. 즉 마음에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just as. 자, 몸모와 꼭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to eat is to feed the body. 먹는 것이 몸에 음식을 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먹는 것이 몸에 음식을 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독서하는 것은 마음에 양식을 주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lank read는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blank에는 간단히 to를 넣어서 to read. 이렇게 to 부정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독서하는 것. 이런 의미로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blank feed 역시 to를 넣어서 to feed가 되면 뭐뭐에 양식을 주는 것. 자, 이런 의미로 주어, to read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의 빈칸에 툴을 쓰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To read is to feed the mind just as to eat is to feed the body. 3. The company is seeking blank increase its sales.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s 은 우리 기본법 설명 시간에 이미 배웠던 단어예요. 자, 이것만 봐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 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increase는 여기선 타동사로 늘리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동사로 쓸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ales는 매출, 매상 이런 뜻입니다. 매출, 매상이란 뜻일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company is seeking. 그 회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고 있다. blank increase its sales. 매출을 늘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그 회사는 매출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말 간단하죠.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k to 부정사 하면 try to 부정사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company is seeking to increase its sales. 4. Blank is not easy. Blank finished the work in a week. 자, 4번입니다. in a week은 일주일 안에 이런 뜻이니까 blank is not easy. blank는 쉽지 않다. blank finished the work in a week. 그 일을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은. 그래서 정리해 를 보면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finish 앞에는 to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to finish the work in a week. 이렇게 되면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제일 앞에 blank에는 가주어인 i s 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i s 은 가주어가 되고 to finish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To finish the work in a week is not easy. 자, 이런 문장에서 주어인 to finish the work in a week을 뒤로 빼고 구 주어 자리에 가주있었 s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t is no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 week. 5. You will find blank difficult. blank read the novel. 자, 5번이죠. You will find blank difficult. 너는 blank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lank read the novel. 그 소설을 읽는 것이. 자, 정리를 해보면 너는 그 소설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lank read the novel은 그 소설을 읽는 것. 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blank에는 일단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blank에는 가목적어인 있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find p l u 가목적어 it plus 목적보 plus 투부정사가 되면 이때 목적보를 a라고 한다면 투부정사하는 것이 a하다는 것을 알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it은 가목적어가 되고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되는데 자이 문장에서는 true read가 진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 기억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불완전 타동사 find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경우에 find plus it plus 목적보 plus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You will find it difficult to read the novel. 6. I don't know blank to do next. 자, 6번입니다. 자 블랭크에 적절한 의문사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문맥상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말이니까 정답은 그렇죠. W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to do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주어가 I니까 자 Should를 써서 What I should do. 자 이런 식으로도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고 What to do next는 자 형식을 따져보면 동사 너후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don't know what to do next. 7. I had no idea blank one to choose. 자, 7번. have no idea o f 는뭐 뭐를 전혀 모르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오브 뒤에 의문사가 이끄는 구나 절이 올 경우에 오브를 되게 생략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아이디어 다음에 오브가 생략되었으니까 블랭크에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해석해 보면 I had no idea. 자, 과거니까 나는 전혀 몰랐다. Blank want to choose.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를. 정리해 보면 나는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를 전혀 몰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블랭크에는 원을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자, 문맥상 blank one이 어떤 한정된 것에서의 선택으로 어느 것 또는 어떤 것 이런 의미로 해석되니까 정답은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ch one to choose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걸 should를 써서 바꿔보면 주어가 I니까 which one I should choose.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had no idea which one to choose. 8. Would you care blank have some kind of drink? 자, 8번입니다. 문제를 쭉 보니까 care가 나왔네요. 이것만 봐도 답이 금방 나오죠. 정답은 2를 쓰면 됩니다. care to 부정사는 부정문이나 의무문에 쓰여서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으로 like to 부정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Would you care to have some kind of drink? 마실 것좀 드시겠어요? 정답을 확인해보죠. Would you care to have some kind of drink? 9. I know better than blank do such a mean thing. 9번에서는 know better than blan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o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No better than to 부 정사하면 뭐뭐 할만큼 바보는 아니다. 뭐뭐 할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뭐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know better than to do such a mean thing. mean은 비열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할만큼 바보는 아니다. 혹은 어리석지는 않다. 참고로 such a mean thing에서처럼 such의 경우 such plus 어나 on.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어순로 쓰인다는 점잘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10. 번은 promised가 나왔네요. p r o m i s e d 하면 생각나는 구문이 하나 있죠. promise A to 부정사 하면 A에게 뭐마이 것을 약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He promised me, 그는 나에게 약속했다. To be here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여기에 오겠다고. 정리하면, 그는 내게 아침에 일찍 여기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들어보세요. He promised me to be here early in the morning. 11 The doctor advised me blank, give up drinking. 11번입니다. 자, Advise가 나왔는데요. Advise A2 부정사하면 A에게 뭐말 것을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를 쓰면 되겠습니다. The doctor advised me to give up drinking. Give up은 끊다, 포기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The doctor advised me. 의사는 나에게 충고했다. To give up drinking. 술을 끊으라고. 즉 의사는 내게 술을 끊으라고 충고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12. Teach 번은 teach가 나왔는데요. teach a2부정사하면 a에게 뭐뭐 뭐 하는 것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He is going to teach me. 그는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to drive 운전하는 것을.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정리하면 그는 이번 여름에 내게 운전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보죠. He is going to teach me to drive this summer. 13. There was nothing for it but blank obey. 13번입니다. 블랭크에는 to를 쓰면 되는데요. There's nothing for it bu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re's nothing for it but to obey. obey는 동사로 복종하다 이런 뜻이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re was nothing for it but to obey. 14. nothing remains but blank wait for him. 14번은 blank에 무엇이 들어갈지 금방 아시겠죠? 예, to를 쓰면 됩니다. nothing remains but to 부정사 하면, 이제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의 관용표현이라고 앞에 기본 문법 설명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nothing remains but to wait for him.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정답 들어보세요. Nothing remains but to wait for him. 15. He had no choice but blank turn back. 1 5 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blank 에는 t o 를 쓰면 되는데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하면 but 이 전치사로 머머를 제외하고 머머 이외에는 이런 뜻이니까 직역하면 뭐뭐한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즉뭐뭐한것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로 결국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 had no choice but to turn back. turn back은 돌아가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답을 들어보죠. He had no choice but to turn back. 16 I was just about blank leave when you phoned me. 16번입니다. was about blank니까 blank에는 to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e about to 부정사하면 막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라고 앞에 기본 법 설명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about 앞에 just가 있는데 이렇게 just가 있으면 의미를 더 강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I was just about to leave. 나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When you phoned me.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정리하면,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was just about to leave when you phoned me. 17. I cannot afford blank buy a new car on my salary. 자1 7 번은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오네요. Can afford to 부정사는 뭐말 여유가 있다. 자 이런 말인데, 자 여기에 not 을 붙여서 can not afford to 부정사가 되면 뭐말 여유가 없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 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salary 는 봉급, 급료 이런 뜻이니까 I can not afford to buy a new car. 나는 새 차를 살 여유가 없다. On my salary. 내 봉급으로는. 정리해 보면 나는 내 본고 부르는 새차를살여유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I cannot afford to buy a new car on my salary. 18. To love and blank blank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자, A번의 마지막 문제 18번입니다. On earth는 세상에서 자 이런 뜻이니까. To love. 사랑하는 것과 and 그리고 blank blank loved 사랑받는 것은 is the greatest happiness 가장 큰 행복이다. on earth 세상에서 자,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자, 문맥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n earth는 세상에서 이런 뜻으로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blank blank loved는 to love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랑 받는 거. 자, 이런 의미로 to 부정사의 수동태로 써야 하니까 정답은 to be를 써서 to be loved.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자.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자, 지금까지 A번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거의 모든 답이 전부 다 2였죠? 자, 어떤 사람들은 아 무조건 2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 이렇게 실리한 문제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저자분의 의도는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2부정사가 들어가는 다양한 구문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확실히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이 끝나니 복습할 때 다시 한번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구문들을 여러분이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번으로 가서 B번은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바르 고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 보죠. She says to make every effort. 자,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say라는 동사의 특성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say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대신 say that 주어 동사.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이때 접사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 make 이하를 that 절을 써서 자, 바꿔 쓰면 되는데, 자 주어는 she를 쓰면 되고, 자 문맥상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 이런 의미니까 미래의 조동사인 w i l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쳐보면 she says that she will make every effort.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make every effort는 모든 노력을 다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says that she will make every effort. 2. He said the statement to be true. 자, 2번도 보니까 say가 또 나왔네요. 자, say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도 said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식으로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자 said 뒤에 that 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to be 를 동사인 is 로 쓰면 되는데 자 said 로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에 따라서 is 를 모르 쓰면 되겠어요. was 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he said that. the statement was tru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그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the statement was true. 3. I think to go fishing with him. 3번입니다. think to go. 자, 이렇게 think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Think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쓸수 없어요. 따라서 투고 이하를 that절을 써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that 다음에 주어는 I를 쓰고 문맥상 그와 함께 낚시하러 가는 것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조동사 w i l 써야겠습니다. 바꿔보면 I think that I will go fishing with him.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낚시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think that I will go fishing with him. I think I will go fishing with him. 4. I don't know to say what to you. 4번.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To say what to you.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해보면.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문맥상 to say what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런 뜻이 되어야겠죠. 자,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이런 형식을 써서 what to say라고 써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to say what을 what to say로 고치면 되겠어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보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at to say to you.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what to say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더 정답을 들어보죠. I don't know what to say to you. 5. He pretended to not see me.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pretend to 부정사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뭐뭐 인체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다가 to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pretend not to 부정사 이렇게 되면 뭐뭐 안 인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부정사 바로 앞에 부정어를 넣어서 어떻게 쓴다? not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 이런 형식로 쓴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to not을 not to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pretended not to see me.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나를 못본 척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pretended not to see me. 6. I wanted you come into my library for a moment. 6 번입니다. l i b r a r 는 여기서는 도서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개인의 서재를 말하죠. 자 그리고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 이런 뜻으로 for a while하고 뜻이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I wanted 나는 원했다. You come into my library 당신이 내 서재에 들어오기를 for a moment 잠시 동안 정리를 해 보면 나는 당신이 잠시 동안 내 서재에 들어오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Want는 목적격보로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투 부정사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 want a to 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쓰여서 a가 뭐뭐하기를 원하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come을 to come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I wanted you to come into my library for a moment.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nted you to come into my library for a moment. 자, 이제 B번도 다 풀어 봤습니다. 자, B번에도 중요한 구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문 연습할 차례죠? 자, 하나씩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강을 헤엄쳐 건너기는 힘들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머머를 헤엄쳐 건너기. 자, 이 말을 투부정사를 써서 to swim acros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을 헤엄쳐 건너기. 자, 이런 말이니까 across the air, this river를 집어넣어서 to swim across this river.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머머는 힘들다. 이 말은 is difficult.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자, 정리를 해보죠. 이 강을 헤엄쳐 건너기는 to swim across this river. 힘들다 is difficult.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주어인 to swim across this river가 너무 길죠. 그래서 뒤로 빼고 그 대신 가주어 it을 써서 It is difficult to swim across this river.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swim across this river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wim across this river. 자, 2번입니다. 나는 좋은 영어 참고서 한 권을 사고 싶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고 싶다를 wan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자, 먼저, 나는 뭐뭐를 사고 싶다. 자, 이것을 해보면, I want to buy 뭐뭐.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참고서를 해보면, 참고하다, refer의 명사형인 reference를 써서, reference book. 이렇게 하면 참고서가 되죠. 자, 좋은 영어 참고서 한 권은 a good english reference book.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정리해 보죠. 나는 사고 싶다. I want to buy. 좋은 영어 참고서 한 권을 a good english reference book.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buy a good english reference book.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나의 취미는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뭐뭐 하는 것 하면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뭐를 만드는 것. 자, 이렇게 되니까 투메이크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작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취미는 합이니까 나의 취미는 뭐뭐이다. 그래서 my hobby is 뭐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형 비행기는 model airplane. 이렇게 쓰면 되니까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To make model airplan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model airplanes. 자, 이런 식으로 복수가 됐는데, 자, 모형 비행기를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수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용법은 어떤 종류의 모형 비행기고 다 만든다. 자, 이런 뜻에서 모형 비행기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복수 용법인데, 자, 이것은 12장 명사와 간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복수형으로 쓴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나의 취미는 뭐뭐이다. My hobbies.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To make model airplan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My hobby is to make model airplanes. 자, 4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버느냐보다 더 어렵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자, 이 말을 how to 부정사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동사 spend를 써서 how to spend mon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돈을 어떻게 버느냐. 자, 어떻게 돈을 버느냐는 동사 on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earn mon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A는 B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A is more difficult than B. 이렇게 쓰면 되니까 A에는 how to spend money, B에는 how to earn money.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money가 두번 반복되니까 뒤에 how to earn money에서 이때 money를 대명사 it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how to earn i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how to spend money 더 어렵다 is more difficult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then how to earn it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how to spend money is more difficult than how to earn it.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해 보죠. 나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자, 이형작의 핵심은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를 advice, a,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는 그에게 충고했다는 과거니까, a d v i 스 e 의 과거형인 a d v i 스 e 를 써서, I advised hi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다는 keep one's promise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자, 이런 말이니까, 자, 어떤 약속입니까?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to keep his promis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나는 그에게 충고했다. I advised him. 약속을 지키라고 to keep his promise.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advised him to keep his promise. 자, 이렇게 11쪽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 보니까 정말 쉽게 풀리죠?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표현들은 반드시 복습할 때 다시 한번더 체크하면서 여러분 표현도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시간 예습도 꼭해와야겠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